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시홍입니다. 머리 하나로 손으로 빗질 하신 후에 머리 하나로 모아서 머리끈으로 묶어주면서 반만 빼줄게요. 크기 너무 크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머리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 바퀴 돌려서 머리 끝머리는 공간 사이 넣어서 완전히 빼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당겨준 상태에서 저는 남은 끝머리 왼쪽으로 빼준 상태에서 밑에 있던 머리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서 두피 가까이 붙여줄게요. 이제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실핀 개수는 상관없이 머리 어쨌든 처지지 않게만 고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머리는 약간 자연스럽게 약간 폭포머리처럼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고요. 끝머리 약간 지저분한 분들은 전체 한 바퀴 더 돌려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양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 흘러내리지 않게만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머리끈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밑에 있던 머리 벌려서 위아래로 벌려서 머리 벌려서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